자, 두께를 평범합니다. 지금 자체는 뭐 그렇게 두껍게 일부러 인위적으로 써서 포지션을 할 필요는 없고요. 무려 세계 선수권에서 이제 준우승까지 기록했던 베트남의 이제 최고의 당구 실력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시아 당구 강국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과 또 베트남이잖아요. 네. 예. 들어서 첫 번째 경기 치렀는데 대부분의 경기가 뭐 3세트까지 갈 정도로 세계에서 내노라는 선수들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마지막 이 대회 최종전에서 만나면서 1억 3,500만 원의 상금을 놓고 그 주인공이 가려지겠는데 한 보시는 재미가 또 있을 거예요. 네. 예. 그죠? 대신 회전을 많이 주면서 너무 높은 당점보다는 횡회전을 많이 줘야 됩니다. 감기 있게 만들어 줘야 되죠. 자, 이 길어지는 중복됐죠.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쿠션 정도에서만 회전이 반응하도록 조금 이제 간결하게 스트로크가 들어가는 거죠. 자, 500 좋아요. 넣어주기로 좋습니다. 이 중복 네,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키스는 잘 제거를 했는데요. 라인이 괜찮아요? 자, 금이 살짝 있었는데요. 득점엔 문제가 밖으로 돌리기. 1초 남은 상황에서 샷이 나갔는데요. 와, 아, 네, 약간은 이제 시간이 쫓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득점을 이뤄냅니다. 다음 포지션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네요. 밖으로 돌리기. 자, 연속 포인트 가져가는 네. 윙도 간. 이게 첫 경기가 갖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D조에서 뭐 마르코 자네티, 에디맥스 두 선수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고 나머지 세 선수 중에 예. 이충보, 윈더간치, 페드로 곤잘레스까지 이제부터는 뭐 수득실 저희가 뭐 순입니다. 그 이외에 에버리지, 하이런순. 자, 지금 역전까지 됐거든요. 윙더간치엔. 자, 득점이 되면서 8점. 야, 빨간 공을 선택하지 않고 바운딩을 노리나요? 지금 이제 유심히 봐야 되겠는데요. 와. 와. 이번 경기 첫 번째 경기서부터 바짝 날이 서 있는 모습을 윙더간치엔 선수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바운딩. 여기서 한번 마지막. 이번에 타임아웃을 사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초, 1초. 타임아웃을 사용을 하고 있는 이충부. 자, 빅키치기 더블 쿠션. 이 공이 이제 제약이 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두꺼우면 키스가 나요. 얇은 두께 안에서 라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키스 뺐고요. 좋네요. 아, 이 중복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따라가요. 야, 괜찮을 겁니다. 원뱅크 걸어치기가 있는데. 일목균형 두께가 정말 날카로웠죠. 조금만 더 편한 두께로 들어갔으면 키스입니다. 키스. 보통 한없이 얇게 치게 되면 내공과 키스가 나. 엎드린 라인 자체는 매우 괜찮고요. 3쿠션 득점. 자, 키스가 당첫 번째 키스는 당연히 제거할 수 있고요. 원, 투, 유에 돌아오는 키스까지도 제거를 하면서 득점의 라인이 약간 짧아요. 회전력. 짧아요. 짧아요. 짧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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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다행입니다. 그럼요. 승리에 필요한 점수 요건 단 2점. 시간 관리를 이제 하죠. 11대 11 동점. 이충복 대회전으로. 자,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자, 충분히 꺾였나요? 맞지 않았습니다. 이 조금 중복. 약했어요.
아, 분리가 의리. 내공의 당점을 이제 워낙 제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점을 충분히 낮추거나 힘을 쓰지 못했어요. 하하, 이중호 선수. 아까워하는 표정 아쉽죠. 참, 단 1점이 모자. 자, 이제 오롯이, 이 남은 공은 윙덕 안지엔 선수에게 넘어가 있는데, 공이 일단은 너무 좋네요. 여기서 이제 이 공을 이제 못칠 가능성은 단 하나죠. 이유는 떨림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맞아요. 실수가 나오는데. 네. 아, 득점이 되는군요. 득점이 되면서 1세트는 윙도완 지엔 선수가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가져가고. 조금 제한이 있었는데, 예. 아쉽게도 반발에 빠진. 두 선수 모두 맞습니다. 에버리지가. 대한민국 선수가 이제 17명 중에 지금 1차전에서 이제 김진효 선수의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모친상으로 인해서 이탈을 하게 되고 17명 중에 10명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았는데요. 예,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 10명 중에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로서는 한 7명. 실력은 정말 견줄만한데 이 경기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그렇죠. 대회 경기 특성상 예, 떨리는 순간에 예. 내그 가슴을 주 부여잡는 이런 방식을 많이 훈련을 해야 될 겁니다. 초구를 제대로 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여섯 아, 점째 네. 붙여가는 윙도완 지엔. 지엔 7점까지. 선수가 7점을 치면서 시간을 한 5분 30초 이상 거의 6분 가까이 좀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충복은 점수도 뺏기고 시간도 많이 뺏기는 특성상 꼴이. 아, 시간. 예 점수는 마지막 큐를 잡으면서 무한대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당구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와, 수많은 당점에 낮은 당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한 느낌이에요. 이 충복 좋아요. 더잘 빠집니다. 왜냐면 일반 동호인 초심자들은 그냥 저 근처로 치거든요. 동호인 선수들은 이렇게 들어가면 짧게 아니면 바로 맞겠네 치잖아요. 딱 내가 생각했던 그 자리로 가서 다 빠져버립니다. 네. 오히려 너무 정확하다 네, 보니까. 저 사이로 빠뜨리려고. 이 충복. 끌어서. 키스 배제. 옆으로 돌리기. 아, 득점 좋습니다. 아, 좀 위험했는데. 네. 네. 자, 바로 갑니다. 바로 밀렸어요. 아, 밀렸어요. 넘어가네요, 이 충복.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은 단단장으로 가는 이 더블 네. 쿠션이 본인이 공이 괜찮거든요. 되돌아오기로 시도합니다. 자, 지금 되돌아오기도 라인 좋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방금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한 사실은 30초 자 빨간 공 오른쪽으로 자, 짧게만 안 비껴지기 빠지면 돼. 완전히 짧게 치나요? 네. 짧게 들어갔습니다. 이 충보 자두 점을 추격을 하면서 이번 이닝 이제 기회가 이 충보 선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동점 또그 이상을 이 충보 선수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 정확히 3분 남았고요. 또한 번에 비껴치기로 그러나 이 충복 투쿠션으로 직접 맞았습니다. 네. 자, 기회가 한번 정도는 더올 가능성이 사실은 매우 큽니다. 네. 괜찮아요. 네, 담담하게. 아,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죠. 본인의 실수. 한번. 치자마자 어느 정도 예감을 했었던, 직감을 했었던 이 충복. 내가 왜 그렇게 쳤을까? 아, 표정. 자, 이번에도 공이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도저히 윙덕한 찐 선수 실력으로 놓치기가 힘듭니다. 자, 키스 먼저 보내놓고 다력을 득점이네요. 다합니다. 좋은 배치. 이거 들어가면 와. 와 시간 끝까지 보면서 이거 들어가면은 경기 그대로 종료입니다. 잘못 이번에 쳤는데요?
아, 득점이 되는군요. 아, 야,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맞아주네요. 네. 아, 너무 두꺼웠는데요, 사실은 이거. 자, 옆으로 돌리기. 야, 회전 저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선수들이 한큐한 큐에 이게 집중도와 간절함이 확실히 1라운드랑은 또 다릅니다. 네. 또 이제 1라운드에서는 선수들이 이렇게 예선전에서 한 경기 이기고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참 기쁨의 강도가 큽니다. 이 득점으로 이충복 선수가 큐를 내려놨고요. 장갑도 벗었습니다. 이제 자, 편안한 마음으로 네. 이제 나머지 점수. 점수 무조건 필요하다고 게임으로 말씀을 해드렸어요. 해버리면서 귀중한 승점 석점 그리고 세트 득실까지 플러스 2. 아하. 아, 이 공은 놓치면서 윙더간 지엔 선수와 이충복 선수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마지막 공격도 넉점을 추가를 하면서 14대 7의 스코어로 2세트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 경기는 2대 0으로 베트남의 윙더간 지엔 선수가 2라운드 예선전 첫 번째 경기 승리를 따냅니다. 해서 자신의 기량을 좀 발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절대 뭐한 경기에 낙심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조사